이번엔 무슨 요리를 하시려고 껍질도 안 벗긴 굴을 바락바락 씻어내시나요? 그저 냄비에 담아 불찜질. 구이? 한껏 달아오른 석쇠 위에도 가지런히 올려주는데요. 굴 친구 비단 가리비도 한 자리 차지했습니다. 얘는 아버지 그림이니까. 굽는 것도 그렇고 찌는 것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넣고 이렇게 통째로 올려놓아요 그냥? 아, 그래도 그것은 맛이 납니다. 우리는 자연 그대로 이렇게 먹는 것이 좋지. 뭐 첨가물이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자연 그대로 먹어요. 쫙 하고 입 벌리며 맛의 수가 풀어내는데요. 통통하고 뽀얀 속살 내보이며 사람들 시선 잡았거니 안 먹고는 못 빼기죠. 뭉게뭉게 퍼져나간 맛의 향기에 하나 둘 모여드는 사람들. 경상 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는데요. 고소한 속살 발라먹기 시작합니다. 한 입 먹는 순간 절로 노래가 터져나오고 꿀이 최고야. 예측 불허의 돌발 상황. 입맛 당기는 꿀 초무침에 고소한 밥알을 비벼 먹는 것도 이 지역 사람들이 즐겨 찾는 별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즉부락 주세요. 예. 잘 먹겠습니다. 예. 꿀 맛있다. 맛있다. 아유, 천천히 드세요. 오고 가는 숟가락 속에 돈독해지는 이웃간의 정. 죽촌 마을에서 만난 특별한 밥상이었습니다. 꿋꿋한 자세, 나이를 잊은 몸놀림, 92세 장수 할머니의 건강 비결은? 아니, 꿀로 많이 먹고 깨가 나서. 김선학 할머니의 건강 굴 요리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통영 번화가에 위치한 할머니의 집.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가족들이 모여 할머니를 위한 굴 요리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이 나이까지 이렇게 건강하세요? 아니, 꿀로 많이 먹고 자라나서 그냥. 몇 년 동안 굴 드신 거예요? 나이 92년 동. 한 평생. 마을에 나는 신선한 재료들을 또박또박 썰어낸 뒤 한 대 모아서 양념장 듬뿍 넣고 솜씨 좋게 버무리면은 아이고 저 번들한 때깔 좀 보소. 할머니는 아까부터 눈을 떼지 못하시고 아득한 맛의 기억이 떠오르시나 봅니다. 가을 바다의 영향을 고스란히 품은 굴. 예. 아낌없이 넣어주고 살살 달래 무쳐주면 아삭한 채소와 부드러운 굴, 매콤한 양념이 찰떡궁합. 이때 슬그머니 등장하는 누군가의 손. 배추잎 들고. 얼마나 맛있는지 두 손에 집어들고는 입에 밀어넣기 바쁩니다. 콜콜콜 야무지게도 잘도 먹는다. 이다 뭐다 묻어 이거. 잡았네요. 아 그러면은 타 지역에서 시집 오신 거예요? 네, 저는 서울에서 이제 이쪽으로 시집 와가지고. 아 근데 이렇게 굴이 입맛에 맞으세요? 네, 너무 맛있어요. 이 지역 사람들은 가을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 가진 채소와 함께 버무린 굴을 배추잎에 말아 먹는답니다. 맛은 김치 비슷할까요? 오랜만에 솜씨 발휘에 나선 할머니.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그 실력은 녹슬지 않았는데요. 예롭다. 맛있다. 예전에 이거 만드시던 기억이 나세요? 응. 자식 때 많이 만들어 많이 먹었다. 그때는 아도 많고. 그 손맛 쏙 빼닮고 싶은 손주 며느리. 스리슬쩍 도전해보지만 깨작거리는 폼이 쨍 불안불안하다. 그 손가락 이래갖고 하면 안 되지. 그 맛이 있었나? 그게 먹고 요리 시작하고 요리 갖고 있었지. 맛있어. 괜히 건드렸어요. 배추잎 가득 품어본 통영굴. 고소하고 매콤한 감칠맛이 똑 떨어진 입맛 살리긴 그만이니 손맛 살린 배추 굴말이 김치 완성.
이번엔 굴 영양.